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운동이 좋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운동을 하면 건강에 이득이 된다는 거 너무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근데 오늘은요, 운동을 하면서도 하루 중에 언제 하는 것이 더 건강에 좋은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특정 질환에 따라서 언제 운동하는 게 좋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는 질환들이 있죠. 예를 들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식후에 혈당이 점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맞춰서 운동을 하는 것이 혈당을 더 올라가지 않게 도와주기 때문에 식후에 운동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요, 하루 중에 운동하는 특정 시간대가 특정한 질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질병은 암이었는데요. 특정 시간대에 특정 암의 발생률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연구 결과와 함께 언제 운동하면 좋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하루 중에서 언제 운동하는 것이 어떠한 특정한 암의 발생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요, 2020년 9월에 국제암학회지에 실린 내용인데요.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 연구소와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비엔나 의과대학의 연구진이 함께 공동으로 연구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약 2,700명을 대상으로 운동하는 특정 시간과 특정 암 예방과 관련된 것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때 어떤 암이 예방이 되는지 봤더니 두 가지 암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유방암이었고요. 두 번째는 전립선 암이었습니다. 운동하는 특정 시간대를 네 가지로 구분했는데요. 첫 번째는 아침에 8시부터 10시, 굉장히 이른 시간이죠. 그 다음에 오전 시간 10시에서 12시, 그 다음에 12시부터 저녁 7시, 그 다음에 저녁 7시부터 밤 11시, 이렇게 네 구분으로 나눠서 이때 언제 운동을 했을 때 이러한 유방암이라든가 전립선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언제가 제일 좋았을까요? 바로 가장 이른 시간, 아침 8시부터 10시 사이에 운동을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유방암을 발생시킬 위험률을요, 약 26%까지 감소시킬 수 있었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전립선 암에 대한 발생 위험률도 27%나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방암의 경우에는 아침 시간만이 도움이 됐는데요. 전립선 암의 경우에는 다른 시간대에서도 도움이 됐습니다. 그 시간은 바로 저녁 7시부터 11시 사이였습니다. 그때 운동한 그룹도 운동을 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전립선 암 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나왔습니다. 물론 아침 8시에서 10시 사이에 한 것보다는 예방 효과가 떨어졌지만요. 아무튼 간에 이러한 결과들을 보여준 이유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저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유방암이 생기는 원인 중에 바로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너무 과도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침 시간이 되면 에스트라디올이라고 하는 그 여성 호르몬이 굉장히 높게 증가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아침 시간에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에스트라디올이 올라가는 것을 좀 낮춰주면서 바로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도 설명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멜라토닌 때문이라는 겁니다. 멜라토닌 다 아시죠? 우리가 잠을 푹 자게 해주는 호르몬인데요. 이 숙면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멜라토닌은 그 자체로 굉장히 항산화 물질이고 또 항염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라토닌이 많이 분비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항산화 작용이라든가 항염 작용도 있고 항암 작용까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언제 멜라토닌이 많이 분비되느냐? 그것이 바로 아침 시간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멜라토닌 분비가 더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시에서 10시 사이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멜라토닌 생성이 더 많이 유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요, 운동 물론 좋은데요, 언제 운동하는 것이 좋은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그중에서도 이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특정 시간대와 특정 암, 특히나 유방암이나 전립선 암인 경우에는 아침 시간에 운동하는 분들한테 더 예방 효과가 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항상 열심히 운동하셔서 더 건강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